조식 먹는 곳이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박사박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해변길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변길로 가보려고 해요. 네, 가볼게요. 뭔가 제주도 살면 아침에 이런 기분일까요? 우리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을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치, 그게 낫겠네. 네. 저기는 뭐예요? 가서는 뭐예요? 저기는 이제 여기 시키고 빵 같은 거 아니면 과일 막 이런 거 그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건데. 너무 좋아. 여러 개더 시켜요. 그렇게요. 우리 게임에서 잎사귀 할래? 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네. 저희 씻을 시간도 있잖아요. 충분히 오늘. 기발스러운 쪽에? 아, 오케이, 고! 제가 바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돌리잖아.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서 던지기 어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한 번만. 거죠? 딱 꽂은 순간 있지? 잠깐만, 이러면 별게 없어요. 오! 와, 근데 여기 갈라져 있다. 아니야? 과감하게 와! 이 정도 원래 뚫어 줘야 되는데. 뚫어졌다 이거. 빼면 안 돼. 가세요, 가세요. 가야 돼. 가세요. 가야 돼. 태연아. 짱 불렀다. 짱 간다. 어떤 시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제 바다에서 놀고 잠깐 발만 씻고 이제 들어와서 2차전 남맥을 하고 있고 플레이팅을 잠깐 했고 정말 귀여운 콜라와 맥주와 우리 내 사랑 소주 초콜릿이 녹으면 안 되니까. 이 과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검색을 어제 저녁? 엊그저께 저녁?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편의점에 어제 들렸을 때 산 파인애플 모양의 과자인데 안에 잼이 들어있고 약간의 소금이 뿌려져 있는 단짠단짠 과자인데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하고 근데 겉에 과자 맛은 바삭 코코넛 맛. 그죠? 완전 쌉인죠? 그쵸? 근데 겉에는 소금빵처럼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맞아. 소금이 아니잖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괜찮죠? 엄청 시원해요. Cheers. 짠. 평소에 싱아 맥주 좋아하는데 좋네요. 333과 싱아 맥주 맛있어요. 오호. 푸켓에서 또 와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푸켓도 또. 푸켓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되겠다. 좋은 나라. 자, 우리 셋이 짠 한번 합시다. 그래도. 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재밌게 놀고 이제 밤이 돼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런 해변가도 좀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을 것 같은 음식점을 예약을 해주셨는데 해산물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가리비는 마니. 아, 마니야? 네. 얘 마니. 아, 얘 모형이다. 와, 신기해. 이런 가볍고 예쁜 접시 있으면 사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이랑 제가 주문한 모히또. 모히또 한 잔. 사실
그것도 많이 안 먹어봤어요. 사실 정말 그 대답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오랜만에 먹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시켜봤어요. 하필 평소에 많이 안 먹었어요. 레몬! 아! 어머! 분명히 쟁반에는 한 개 반 두 개였는데 요리를 하니까 커졌네요? 땡큐. 너무 맛있어요. 에? 맛있어요. 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백밭 3,700원. 끝엔 이거나 이거, 아,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좋대요. 언니들이 골라줬어요. 다 같이 타고 가요. 타워야? 신난다? 대박이에요! 새로운 재능 발견! 생각보다 예쁜 데 되게 많아요. 저희 홍보팀 언니들도 보고 있어요. 오! 우와! 오! 글라스 듣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 오! 오, 그럼 믹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다음 노래 뭐였죠? 내일도 이거 타면 안 돼요? 재밌다, 이거. 네, 웰컴백. 마지막 날 아침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머. 생각보다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편이지만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잤죠? 오늘 또 4시간? 그냥 눈이 막 저절로 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어제 진짜 재밌게 논 거 알아요? 재밌게 놀았다며? 저 너 춤 춘 거 봤어. 잘 쌌죠? 너 잘 쌌더라? 잘 쌌죠. 그게 뭐 이게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원래 오락실은 여기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어 진짜 이건 거예요. 근데 뭐 잡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양궁했던 게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저 양궁 이제 아육대도 아육대였는데 그 카카오 예능을 할 때 양궁 예능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할 때 양궁 연습 엄청 했어요. 다 같이 오늘은 팔찌로 한번 바꿔봤어요. 아! 좀 이따가 그래서 그거 먹어요. 그거 사왔어요. 뭐? 대표님이 제일 강추하셨던 파인애플. 엄청 커요 혹시? 작았어. 너 차라리 뭐 안 보는 게 나아요. 자 뛰어가. 뛰어가요? 어 가. 그래. 붙지마 차나 붙지마. 와 씨 나 씨. 차라리 마지막 날이 다행이에요 그죠? 그니까. 포토그래퍼님과 어시 언니와 함께 나왔어요. 갑자기 합류하게 됐는데요. 태양이 너무 세네요. 우와 여기가 로컬 같아. 우와 완전 로컬이다. 완전 로컬이다. 보고 가야지. 네,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길은 언제나 다 여기가 그 내가 말한 마사지 샵인데. 우와 굿 뷰 마사지래. 마사지 샵. 우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와 대박이다. 어머
현지 밀어줘 한번. 오 좋다 좋다 그림 좋다. 아 그네를 한 바탕 타고 더워 아이스크림을 여기로 왔어요. 아이스크림 잘 드는 멋진 포토그래퍼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있어? 안녕하세요.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기에 바다 그네가 있는 거예요. 손에 타고 아이스크림 먹고 또 펭귄을 만난 거예요. 태국 펜 종업원 아이스크림 가게 소녀분이 계셔서 사인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죄송한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오, 그 옷을 다 흘리겠다. 그래? 그 파란색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대표님 별 맛 없는데요. 약간 구아바랑 파인애플 섞인 맛인데? 맛있는데? 근데? 민호세가 과일 좋아해요. 과일 좋아해요? 네, 엄청. 과일, 고기. 고기 익힌 야채. 그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자 자 쿠킹에서의 마지막 아 저거 식당이야?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고 6시 20분 바로 잡으러 가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밀라노 짐을 들고 밀라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함께해요. 안녕.